쪼글쪼글하게 수분이 쫙 빠졌어요. 다른 간은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오이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여긴하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오이장아찌잖아요. 오독오독 씹히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인 오이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오이는 5kg예요. 과일 야채 세정제를 먼저 뿌려줄게요. 뿌려놨다가 씻으면 농약 성분이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요. 이거를 4-5분 정도 두었던 건데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줘요. 오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오이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마른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줘야 돼요. 천일염 소금 200ml 컵으로 2컵, 비정제 원당 200ml 컵으로 2컵. 이거를 골고루 섞어줘요. 김장용 봉투가 있으면 좋아요. 차곡차곡 담아줘요. 청양고추 10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얹어주고요. 오이장아찌 만들기 정말 쉬워요. 만들어 먹으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남은 고추 넣어주고 여기 위에 남은 걸 다 부어줘요. 양조식초 200ml 컵으로 1컵, 1컵 반을 부어줘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물이 생기거든요. 물이 생기면 좀 더 좋아서 누름을 꼭꼭 해주면 돼요. 오이장아찌 담은 지 지금 5일이 됐는데요. 여기다 덜어내고 물을 빼낼게요. 물이 이만큼 빠졌어요. 이거를 비우고 다시 할게요. 고추를 넣어서 냄새가 매콤한데 군침 돌아요. 2차로 수분을 빼줄 때는 비정제 원당 반컵 하고요. 천일염 소금 반컵을 넣어줘요. 수분이 쏙 빠져야 식감이 오독오독 하면서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2차로 수분을 빼줄게요. 이번에는 통에 넣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누름을 했거든요. 오이장아찌 담은 지 10일 됐는데요. 너무 잘 빠졌어요. 쪼글쪼글하게 수분이 쫙 빠졌어요. 오이만 건져주세요. 옛날처럼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없으면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했는데 이것도 한참 먹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이지 냉국도 있지만 저는 오이지 무침을 해놓은 게 더 좋더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수분이 너무 잘 빠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담가 놓을게요. 오이지를 꽉 짠 다음에 찬물에 한 번 더 헹궜어요. 여기에 홍고추하고 대파를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참기름 반 큰술 정도. 통깨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오이지가 싱거우면 오래 저장하게 되면 변질이 되거든요. 반찬으로 먹기에는 적당해요. 맛있어요. 대량으로 해놓으면 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김치냉장고가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5kg 정도를 했어요. 보관하기 딱 좋고 금방 소진되고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이장아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